자, 또 봐요. 현재 시간이 6시죠? 6시인데, 패드 내려놨죠? 패드 내려놓고 천장만 열어놨네. 자, 계속 흰가루가 증가하고, 계속 이제 깔퍼짐 현상이 나오죠? 자, 왜? 왜? 결국은 식물이 약해진다. 결국은 온도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새벽이 추워.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내려가는 게좀 맞다고 봐요. 자, 여튼 뭐, 이 열매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으면 된다. 이게 결과물이죠. 확률적으로 추운 데서 깔이 더 많이 퍼진다. 이게 확률이니까. 자, 참고하시고. 이거는 무엇인구? 이게 이제 뭐, 잎의 변형이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얼룩이다 하면 안 돼요. 자, 저 세포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여기도 있네. 이게 너무 뜨거워도 저렇게 돼요. 너무 뜨겁고, 이제 변하지. 자, 그렇습니다. 항상. 잎을 보면서 열매를 같이 체크해야 돼. 이거 얼룩이네. 같이 체크해야 돼요. 자, 여튼 잎의 변화가 무서운 거야. 잎의 변화는 결국은 강압성이 문제를 일으키고, 강압성의 문제는 결국은 열매 2차 폐를 남긴다. 자, 참고하세요. 자, 또 봐요. 잎이 상하죠. 자, 잎이 상해 가고 있어. 자, 춤으로도 상하고, 응애네, 응애. 자, 균으로도 상하고, 얼룩이 바이러스.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이제 모든 균충 생리장애가 다 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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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마톤 장애일까요? 아니면은 참원증일까요? 도마톤이겠죠? 자, 여튼, 일교차의 흐름 속에서 식물이 많이 위축이 된것 같아요. 자, 항상 해답은 뭐 정해져 있다. 신초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식물이 활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봐가면서 자, 꾸준히 물을 한번 더 줄까 말까, 그리고 양분, 비료질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 비료질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설령 따도 이 열매가 안 좋겠죠. 아이고, 자, 결국은 끝을 향해 갑니다. 끝을 향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배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물이, 열매란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 또 봐요. 많은 농가에서 작황이 빠르게 바뀝니다. 빠르게.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거지. 왜? 힘들다 이거지. 이게 이제 총체의 오리지널 이제 이제 2차 피해지. 2차 피해. 자, 총체 온실 응애 얼룩이 바이러스. 자, 급격하게 지금 작황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할래요? 선택이지. 편한 백성이 되겠느냐? 아니면, 아따, 막, 그래도 한 달은 더 가야지. 자, 선택을 하세요. 이게 계절에서 오는 이제 그거지. 결과물이지. 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까? 물을 한 번씩 더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뿌리의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스스로 지가 이제 잡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밝은 데도 한 번씩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도 모든 충이 다 있다. 그죠? 자,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세요. 자,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방법론을. 자, 이상입니다.
어우, 약을 좀 냄새를 많이 맡았다니. 아우, 힘드네요. 자, 망동면 쓰세요. 쓰고 하세요. 자, 그게 현명해요. 이상입니다. 시간 12시. 와. 잎이 뭐라 그래요? 잎이. 결국은 이, 아, 온실 정말 많구나. 아, 너무 뜨거워, 여기. 온실도 이게 뜨거우니까. 아. 너무 뜨거운데. 이게 하여튼, 다양한 농가를 가지만, 자, 하여튼 이 온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림, 막, 이게 뭐야, 번쩍번쩍하죠? 이게 다 이제 그림으로 바뀌는 거죠. 와, 정말 많다. 이게 뭐, 제가 뭐 해답을 못 드리니까, 뭐. 아, 자, 여튼, 결과물이 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데가 더 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 이게, 그리 이게, 자꾸 온도 높아지면 빨리 이게, 개체수가 증가하잖아. 자, 뭐라 얘기를 와야겠다. 아. 자, 일단은, 아, 판단을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